사진 작가였었는데, 아, 내가 너무 아날로그예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 사진은 피사체에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다고. 아니라고가 아니라, 그, 예, 맞다고. 예,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서, 뭐, 아날로그 감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한 1, 2분 정도만 참아주시면 제가 각을 좀 혼자 조명, 카메라, 원고, 감독, 혼자 다 하죠. 북치고 장구치고. 네, 이제 음향 감독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포켓2는 제나이죠. 이게 반은 우리 문현주 선생님이 오디오 감독이에요. 이게 마멘과 이게 용도에 다 맞춰서 이렇게 사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핸드폰은 마멘 양쪽으로 달고, 자, 음향 감독에서 이제 다시 디렉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MC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보면 어떨까. 이래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요. 자, 이 주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세요. 용감해지고 싶다면 용감하게 행동하세요.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자유롭게 행동하세요. 행동이 상황을 만듭니다. 자유인을 위한 30초 심리학 강의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섬세하게 한번 글 전체를 한번 볼까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라. 쾌활하길 원하면 쾌활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길 원하면 용감하게 행동하라. 용감한 척 행동하는 목표에 당신의 의지를 모두 동원하라. 용감한 척 행동하는 목표에 의지를 모두 동원하게 되면 용감한 정신 상태가 두려운 정신 상태를 몰아낼 것이다. 실은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의로 미소를 지어보아라. 호의적인 질문도 던지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다. 나쁜 감정을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방법을 활용해라. 관심이 온전히 감정에 쏠리게 되기 때문에 나쁜 감정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감정은 심화되고 좋은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괴롭히는 나쁜 감정을 슬그머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꽁무니를 빼게 만든다. 나쁜 감정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막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 막 자유롭게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삐 아니에요. 그거는 제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된 상태는 다치게 돼요. 예를 들면 관절의 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몸이 다치죠. 음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기호식품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장 안쪽이 다치죠. 말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정신이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을 세게 이렇게 막 흘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그 말에 치여서 내가 다치기 때문이에요. 나의 뇌가 다친다 그래요. 말이 그냥 흐르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따라하듯이 내뱉는 분들은 책을 볼 때 이게 핵심 포인트가 잘 잡히질 않아요. 이게 말에 닫힌 상태예요, 내가. 그래서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죠. 이게 정신 상태가 분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층간소음 같은 거 있죠.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지. 층간소음 같은 게 무슨 상관이야? 층간소음은 거의 이건 죽음으로까지 서로 몰고 가요. 이게 거의 극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에서 그냥 고요히 끝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보통은 뭐 칼부림이 난다거나 뭐 이런 그 아주 정말 극단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리고 막 소리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뒷감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린 이유가요. 지금 칼 융이 얘기하는 원하는 대로 해라. 이분 거의 천재거든요. 그리고 그 수행서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던지세요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서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칠 수 있었던 나쁜 감정을 덜어내고 그 나쁜 감정이 밀려나갈 수 있게. 아, 나도 이 괴로운 방법을 피하고 싶어. 나도 이 힘든 방법을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상대방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아, 내가 용감하게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발전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방종과 같은 것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당신이 신성함으로 훅 들어가고 싶다면 용감하게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하죠.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거죠, 보통. 아,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그동안 나의 캐릭터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친절해지면, 얼마나 어색할 거야? 이러면서 안 한다거나, 그런 어리석은 거 하지 마. 그냥 당장 친절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우라는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나이가 이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건막 하고 싶은 대로 소음 막 발생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방귀 뿍 뭐끼고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말을 막 툭툭 내뱉고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잘난 척하고 오만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이거 잘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 이거보다 못하지. 막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걸 쭈뼛거리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 짜증나. 아, 화나. 이런 얘기는 잘 하잖아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 뭐라 하냐면, 느끼해. 너왜 그래? 너뭐 먹었냐? 막 이러. 너 나한테 뭐 바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짜증나. 힘들어. 나 걔 미워 죽겠어. 이런 얘기는 나도 상처받고요. 내 뇌와 정신 상태가 상처받게 돼요. 내 심장도 상처받게 돼요. 심장에 압박이 오거나 뇌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이상 상태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사랑해요. 이런 얘기는 귀 가는 사람한테 사랑해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거가 아닌 거를 하라는 거예요. 실망하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 오늘부터 밥안 먹, 야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녁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칼융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온전히 하고 싶은 그 감정에 쏠리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면서 그냥 당당히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나책 읽고 싶었는데, 읽을까 말까, 읽을까 말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려는 거예요. 나저 사람 돕고 싶은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물론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호의적인 마음을 전하는 것, 이건 그냥 용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용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로워지라는 건 상대방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 기준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나눔. 그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것. 겸허함. 겸허하지 못한 이유는요. 상대방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더 위에 있는데, 이러면서 진짜 미움받는 거거든요.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톤이에요. 공부했어요? 그러면, 아, 네, 공부했어요. 이러고 뭐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건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나도 그거 했어요. 나도 그거 했어요. 나도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난 척이죠. 사람들이 미워하죠. 은근히 또 얘기하기도 돼요. 그거 그렇던데 이러면서 은근히 얘기하게 돼요. 더 밉죠? 전 그런 얘기할 때 대답 안 해요, 그냥. 왜? 주변에 그 미움의 화살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박히는 게 보이니까 거기서 호응해주면 그 미움이 더 커지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제 그런 뉘앙스 체크하는 데는 제가 정말 1000% 집중하거든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 저기 컴플렉스구나 이런 거잘 느껴요. 그래서 그땐 호응 안 해요. 그냥 잘난 척 하거나 아, 나도 나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이 나좀 무시하면 어때? 내가 상대방보다 좀 뒤처지면 어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용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그래, 상대 무시하는 건 당신의 문제고 내가 나서지 않는 건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얘기를 해요.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들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고성방가하고 막 층간소음 생각 안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던지고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망하셨나요? 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자유로움은 제어하는 자유로움이고요. 제어하는 자유로움 속에 지혜로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요거를 좀 적어 놓았는데요. 요거를 혹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일반인을 위한 심리학 30조 강의의 246페이지에 있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자유로운 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그냥 방종인지, 방종이 아니라 모두를 돕고, 나도 돕고, 상대방도 도울 수 있는 내용인지를 보고,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말과 행동이라면 쭈뼛쭈뼛하지 말고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수다니 파따 읽어드릴게요. 교호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존재의 흐름을 추구하여 접촉에 패배당한 사뜩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장애를 부수기 어렵다. 그러나 접촉에 대하여 두루 알아 최상의 지혜와 그 침을 즐기는 사람은 접촉을 고요히 가라앉혀 바램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가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든 느낌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느낌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떠한 것이든 느껴진 것이다. 수행승은 느껴진 모든 것이 괴롭다고 알고 부서지고 많은 허망한 사실에 접촉할 때마다 그 소멸을 보아 이처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느낌을 부수고 바램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든 가래의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가래를 벗삼은 사람은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오랜 세월 유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이므로 바로 그 재난을 알아서 수행승은 가래를 떠나고 집착을 벗어나 새김을 확립하고 유행해야 하리라.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집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긴다. 존재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 죽음이 있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